136쪽 3장이네요. 자화의 시라고 읽어요. 자화의 시여 제헤러니 염자의 미키모 청소한데 재활 여지 부하랍 청익한데 말 여지 유하라 하야하시네 염자의 여지 속오병한데 자화는 공서 적야라 시는 위공자 사야라 거기 사를 읽어요. 부는 육두 사승이요 유는 십육두요 병은 십육곡이라 재활 적지적 제야에 승피마며 의 경구하님 오는 문지야 호미 군자는 주급이요 불계부라호람 승피마의 경구는 언기부야라 급은 궁박야오 주자는 보부족이오 계자는 속유열암 원사미지제러니 여지소구백이여신을 사한대 원사는 공자 제자니 명은 헌이람 공자 위노사구시에 이사위제람 속은 제지로갸람 구백은 불언기량하님 불가고람 재활 무하야 이여 이인니 향당 혼점 무는 금지사람 오가 위리니요 이시오가 위리요 만이 1500가의 위향이요 500가의 위당이님 언산노군 부당산인 유여든 자카추지하야 이조핀피리님 개인미향당의 유상추지의람 청자왈 부자지 사자 거기 여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럴 땐 시라고 안 읽고 사로 읽는 거예요. 부자지 사자화와 자화지 이부자시는 거기 시를 읽고 의야이 염유이대 위지청하님 선인이의 관용하야 부륙지커인고로암 여지소하시니의 소이식부당여야오암 정이기 여지역소하시니 소이시부당이가람 구이미다리 자여지타직 이과의라암 고로부자피지하시니
개척구치 핍즉 투자의 필차 주지코 부대청의란 원사미제즉 유상노기님 사사기다구로 우교이 분저인리지 빈자하님 개역마피의야람 차장이왈 어사이자의 가견성인지 용재의람 성인도 돈이 있으셨겠지, 그죠? 돈을 쓰는 방법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화 시어제라니. 자화라는 사람이 공서적인데, 이 사람이 제나라로 공자의 신분표로 갔던 거예요, 이제. 공자의 신부록으로 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공서적은 부잣집이거든. 그 사람 부잣집에 사는 사람이야. 염자는 이제 제자지요. 염자가 위기무총숙한데. 근데 제나라를 갔다 올라오면 멀리, 먼 거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같은 제자, 같은 이제 친구들인 경우도 되겠고 그렇겠지만 염자라는 사람이 이 공서적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 어머니가 먹고 살 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응? 그 아들이 먼 나라로 사실은 지금 출장을 가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비어있는 기간 동안 어머니가 쓰실 용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염자 위 기모 청소. 거기 윗자는 끝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자와 윗자 병거성이다 이렇게 써 있지 여기 그죠? 사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삽자는 사로 안 읽고 시로 읽어야 되는 거고 심부름 갈 시자고 여기 윗자는 위할 윗자야. 그러니까 염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속을 이제 옛날 이제 곡식이죠. 돈이지 이제 돈을 청했어. 돈을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곡식을 말했으니까 곡식을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공자께서 다이 그렇게 어두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화가 가난했다면 벌써 당신이 너 이거 어머니 챙겨드리라고 줬을 거란 말이지. 근데 안 주시고 그냥 갔다 오너라 했으니까 벌써 그 사람네 집에 경제 여건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염자라는 제자가 아, 이 선생님 심부름을 가시는데 심부름 값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 청하니까 공자께서 여지 부하라. 그러면 부만큼만 줘라. 부가 여섯 말 뇌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여섯 말 정도를 줘라. 청기칸대. 그러자 선생님 그거 갖고 되겠어요? 더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주기를 청하자. 여지유라 하야를. 이 유자는 여섯 마리 아니라 열여섯 마리야. 이게 한가마하고 여섯 마리 된 거니까 많이 주는 거죠. 여지유하라 하야를. 한가마 여섯 마리를 주라고 했거늘 염자 여지속 오병한데. 그런데 이 염자가 그거 갖고 안될것 같지요? 그래가지고 16섬 병자래 이게 병자가. 근데 거기 여지 속 오병이니까 이 병자가 16섬이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16가마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예요. 오병은 90가 말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만큼의 비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80가마. 염자가 공자님께서 더 주라고 하니까 저만큼 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줘도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을는지도 모르겠죠. 80가마요? 80가마, 네. 80가마. 이게 그러니까 쌀을 어?
쌀을 여섯 말만 주라고 했거늘 80가마를 줘버리니 이거 참. 근데 그거 어디서 나서 주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공작께서 벼슬을 해도 벼슬을 하셨었지, 그 당시에는. 예. 벼슬을 해도 그렇지, 그게 많은 돈이. 그 많은 돈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장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인 것이 장관 정도 되는데, 장관의 심부름으로 해외에 가는데, 그 사람한테, 응? 20만 씩 사비 100만 원만 줘라. 그런 거를, 아,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한 200만 원만 줘라. 1600만 그런데 원이네. 20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2000만 원준 거지, 뭐야, 결국엔. 그런 꼴인 거지. 그렇지. 맞아. 예. 자화라는 사람은 공서적이라는 사람이다. 시는 위공자 사야라. 거기 시자, 위자에 거성 써 있잖아요. 시라는 것은 공자를 위하여 심부름을 간 거다, 해가지. 부는 육두사승이니까, 부라는 것은 여섯 말, 네 대요. 유는 16두니까 16마리고, 병은 16곡이에요. 곡자가 10말 곡이에요. 한 가마. 오늘은 이게 한 가마 소금. 한 섬이 한 섬만 한 섬인 거예요. 예. 재활 적지 적재야에. 그러자 이제 이왕이 줘버렸으니 공자께서 또그 잘못된 거는 말씀을 해서 바로 잡아주신 거죠. 적지 적재야에. 저 공서적이 제 나라에 갈 적에 심부름 가는 걸 보니까 승비마하며 의경구하니. 살이 피둥피둥 찐 말을 타고 가고 가벼운 갑옷을 입고 가니. 이게 옛날 부유층의 상징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죠? 자동차가 삐걱번쩍하고 또 똑같은 가죽 잠바를 입어도 이 사람들은 얇으면서 따뜻한 걸 입잖아, 사실, 그죠? 우리 뭐 그냥 7만 원짜리 살걸그 사람들은 동그랗게 하나 더 붙여서 사는 그런 쪽으로 사는 거니까 그게 의경구거든. 결국엔 이게 그 당시에 아주 부유층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 저 공서적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로 심부름 가는 걸 보니까 살찌고 아주 좋은 말을 타고 가고 또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가니 오는 문지하오니 내가 듣자오니 군자는 주급이요 불기부라 호라. 내가 듣자하니 군자는 급한 사람한테 주휴를 해. 불쌍한 사람한테 돈을 보태준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불계부 그 부유함을 이어주지는 않는다. 부자한테 돈을 더 주진 않는다라고 들었다 이거예요. 승비마의 경고는 언기부여라. 그가 부유함을 말한 것이다. 급은 궁박이에요. 아주 궁은 다 떨어질 궁자고 박자도 또왜 너무나 이게 절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지 궁박한 사람 아주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급이라. 주자는 보부족. 주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계자는 속유예요. 남음이 있는 데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이어주는 거야. 원사 미지재라니 근데 또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 이제 이 자화라는 사람이 공서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심부름을 갈때 있었던 일과 원사라는 사람이 위지재라니 공자께서 그 당시 노나라 상국벼슬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인 거죠. 그 벼슬 할 적에 원사라는 사람이 미지재야. 법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책임져주는 그 실무자였단 말이지. 그래서 공자님의 그 재가 됐어, 재상이 됐어. 그래서 여지 속 900 이어신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월급으로 곡식 900을 줬어. 그런데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요 하고 사양을 했네. 원사라는 사람은. 원사는 공자 제자니 명은 헌이라 원헌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자 위도 사구시에 공자께서 노나라 사구벼슬에 계실 적에 이사 위제라 이 원사로서 제를 삼았다 이거야.
지금 말하면 책임자를 삼은 거예요. 속은 재지 녹여라. 속이라는 것은 그 총재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복록이다, 이거지. 900은 불언 기량, 아니, 900은 이게 900 곡인지, 900 병인지, 900 윤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게 900이라고 했으니까, 900은 불언 기량이야. 어느 정도 양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900이라는 숫자만 했으니까, 불가고야라. 어쨌든, 9라는 숫자가 많은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동양에서는. 재활, 무하야, 이여, 이, 인니, 향당, 혼자. 너, 사양하지 말고 그냥 받아둬라. 받아서, 그 얘기요? 무라는 것은, 그 사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양하지 말아라.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의문시는 게 뭐냐면, 여기, 부나, 유나, 병이라는 건, 이렇게 양이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해서 그 양을 밝히지 못했지? 이 당시에 이게, 그냥 말로만 전해 내려오는 걸 가지고 한 건가? 이게 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논어라는 이 책 자체가,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말로 엮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각자 들은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900이라고 쓰는 거예요. 900. 고기인지 뭔지, 그 양은 그 당시 빼먹은 거지. 아니, 굉장히 이게, 그게, 저기.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지. 어?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지. 알아서, 그게 아니라,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아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맞아요. 정확한 저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뭐 구백이랑 뭐가 구백인지 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구백인가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을 천착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만하고 하자. 제발 무하야 그 사양하지 말아서 이여인일이 이여이인니 향당 혼자. 여자는 이게 줄여자야. 네가 그게 많다면, 받은 것이 많다면 너의 이웃이라든지 네가 사는 동네라든지 네가 사는 고을이라든지 네가 사는 그 나라에 거기에 나눠줘라. 이게 이제 공자님의 경제관념인 거예요. 분명히 심부름을 갈 때도 사람한테 비용이 필요하면 비용을 챙겨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비용 안 받고 갔다 올 만큼 넉넉한 경제 여건이 있으면 안 준다. 그런 거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은 집이 좀 부유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것은 받아라.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이 주휼 급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혼자 먹고 살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이게 저건 총재니까 총책임자니까 이 봉급이 이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야. 왜냐면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월급을 그 사람이 나눠줘야 되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이게 문은, 여기가 네. 있다 보니까 안 받았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문은 금지사라 오가 위린이래. 다섯 집이 이웃이래. 여기서 말하는 다섯 집. 집이 이웃이 돼요. 스물다섯 집이 마을이 되고 12,500 집이 향이 되고 500가가 당이 된대. 그러니 언 상록은 부당산이 그 상록이라는 건 늘상 받아야 될 월급인 거죠. 그것은 부당산이 사양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유여든 나음이 있거든 자가 추지하야 스스로 미루어서 이 주 빈핍이니 가난하고 곡식이 떨어진 그런 집 빈핍이죠. 빈핍한 사람들한테 주 아까 말한 대로 주휼 두루두루 이렇게 도와줄 그런 위치가 있으니 개 인니 향당에 자기 사는 주변에 유 상 주지 의리. 서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의리가 있다. 이거야.
정자왈 두자지 사자화와 자화지 위 두자시는 의야이. 공자께서 자화를 시키신 것과 자화가 공자를 위하여 심부름을 간 것은 의의. 스승이 제자를 시킨 거니까 당연히 의예요. 염유 내 위지청하니. 그런데 염유가 그 이치를 잘 모르고 그게 의의라는 걸 모르고서 위지청 그 차비를 줄 거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랬으니 성인이 관용하여 불욕직거인고로 성인께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불욕직거인 곧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지수하시니 조금만 줘라 라고 하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소위 시 부당여야오. 그 말씀 속에는 응? 부당여 마땅히 주지 않을 바를 보여준 거야. 쟤는 안 줘도 된다 라고 이거 의미를 보여준 거야. 청이기 여지역수하시니 더 주기를 청하자 조금만 더 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소이시 부당이게라. 그것은 또 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미달이 자유하듯 근데 염구가 그 공자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달자는 이게 통달할 달자지만 깨달을 달자죠. 알아차리지 못하고 차여지 다지 지 스스로 많이 주었어. 그러면 이 가위라 이미 잘못이 되었다 이거예요. 고로 부자 비지하시니 그래서 공자께서 비난하신 거예요. 이게 비지 이게 비자가요 시시비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비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오를 시 글을 비자야. 근데 시지 비지라고 어조사 지자가 사이에 끼어들면 시지는 옳다고 여기고 비지는 그르다고 여기는 거야. 예, 부자 비지하시니 공자께서 그르다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시겠죠? 개, 적, 구, 집힙, 즉 아마도 그 공서적이 참으로 곡식이 다 떨어지는 핍진한 데 빈핍한 데까지 이르렀으면 부자 필차 주지요. 공자께서 반드시 당신 스스로 주지 주급을 해줬을 거고 부대 청이라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자화가 제나라로 심부름을 갔다 오는 동안에도 어머님이 자신있게 충분히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죠? 반면에 원사 위제 즉 원사라는 사람이 총재가 되었은 즉 유 상록이니 늘상 정해진 록이 있으니 사사 기닥으로 그 많은 그가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걸로 그 사양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교이 분저 인리기 빈자 분재라고 아니고 저라고 읽어요. 또 그것을 이웃 마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 나누어 주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개역 막비의해라.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의 아님이 없다 이거죠. 다 의로운 일이다 이거죠. 장자왈 어사이자의 장자가 말하기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가견 성인지 용제이라 성인께서 재물을 쓰시는 그 이치를 살펴볼 수 있노라.